하나, 둘, 셋, 기스터! 우리나라의 또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유럽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기업 개수가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문화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특히 요즘같이 K-POP이 전 세계 사실 문화 위에 서서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 문화 외에 여러 가지 K-POP 등의 문화들이 뭔가 선진국으로도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프랜차이즈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높은 편이긴 합니다. 실제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외식업 가맹점 계약 해지 또 계속 출점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그 공정위 쪽에서 내볼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외식 가맹점 수와 가맹 해지수 자체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장면도 보실 수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대전율이 이제 외국식, 프랑식 등은 상당히 늘 높은 편인데 거꾸로 기존에 좀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었던 치킨, 주점 이런 경우는 계약 해지율 자체, 그 명의 변경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사실은 배달앱에 등장하면서 배달 음식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다양성이 강해지고 또 기존의 배달 음식의 3대 배달 음식들이면 다 아시겠지만은 중식, 피자, 치킨, 우리 뭐 먹지? 그러면은 중식, 피자, 치킨 중에 하나를 주로 시켰었잖아요. 근데 하지만은 배달앱이 불편하다보니까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거꾸로 중식, 피자, 치킨을 하던 회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리스크한 수치인데요. 실제 외식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 자체가 지금 4.8년으로 지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 계획을 세울 때 5년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은 적어도 사업이 투자 기간을 부담하는 정도로 보여야 되는데 이 투자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이 중에는 사실은 음식점이 잘 돼가지고 오래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나가는 집의 평균은 거의 3년 정도 있고 이 수치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현재 가장 외식업에서 부각되는 키워드는 혼밥 키워드입니다.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혼술,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광고 중에 하나가 에버랜드 광고에 혼자 에버랜드 오세요 이런 광고 보시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에버랜드 혼자 가는 사람이 되니까 혼자 먹는 건 뭐 더더욱 당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혼밥,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HR, 가정식 이런 식으로 혼자 먹는 문화에 굉장히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먹는 문화가 발전을 발전할수록 배달 또 테이크업 이 시장은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외식업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1인 또 HR, 심야 그리고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러브라인 경우로 초소형 음식점, 그리고 터미널 음식점, 고급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건물이 롯데 잠실타워의 5층 가보면은 식당가가 있잖아요. 거기 광고 보시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굉장히 핫플레이스인데 다운마크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 경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 사실 배달 앱 시장이 활성화된 건 2012년 정도부터입니다. 배달 앱이 활성화되고 현재 지금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1인 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메뉴, 배달 다양성을 확보한 다양한 메뉴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배달 앱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3개 서비스 2개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홈제를 배달해 보죠. 또 RCP코리아는 6개월 배달통 인수하면서 하나 회사 2개 펌이 있는 홈테이프 시작되는 데에야 배달 앱만 봤을 때 55% 45% 정도씩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종은 현재 우리나라 유니콘으로 코피고 있죠. 실제 다 말씀드리기 때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투자 유치 후에 사실 제이컴플을 빌리면서 또 주문 받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를 받는 형태로 지금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달 동안 지금 주목받던 소스를 받는 형태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알츠피보이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쿄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동남아에서는 푸른한 유럽에서는 드리버를 쓰고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 처음에는 배달 앱 자체가 가성비가 높은 주문 채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달 앱 시장에 어떤 의존도가 커지면서 전체 현재 지금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3조 정도 현재 그 거래량을 늘려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 4조 5조 사이 거래량을 늘려놓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배달 앱에 지불하는 비용 자체가 한 12%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광고가 치열한점 같은 경우는 광고비로 환산해서 이제 지불하는 비용 자체는 20% 육박을 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돈을 매출 중에 배달앱에 지불하는 게 12에서 20%라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인데, 근데 그 중국이나 미국 사례 보면 이 비용을 지불해도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중국의 월러버나 중국의 따종메이트와 사례를 좀 들어보면 월러버 같은 경우는 월러버 배달 기사가 매장에 가서 자기들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배달해 줍니다. 이게 전체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내려주고 배달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식기 같은 걸 사서 담아서 배달 대행을 불러서 하거나 직접 배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전세계도 유일하게 이런 배달 앱들이 배달 대행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식만 가져가가지고 한 12%에서 20%를 줘야지 적당한데 배달 대행을 따로 불러야 돼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배달 대행 플레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플레이어가 이제 바로구라든지 또 외식 플레이어의 부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주문을 받을 때 10-20% 텐트 내고 또 배달대행 불러서 한 4-5천만원 주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이제 좀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닝이 우리나라에 와서 야 여기는 된다 공유주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외식업 자체가 어떻게 원가를 더 절감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하기에 지금 가장 목말라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공격한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공유주방은 현재 우리나라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안 되고 또 인테리어비도 내지 않고 한 6개월 계약금 때문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면 여기서 설사 안 한다고 치더라도 그 6개월 동안 자기 인건비로 100만원 몇 번 낸 그 정도의 실패로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존 방식이라 한다면 수억 원, 수천만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적어도 방어할 수 있겠다고 해서 공유주방이 이제 증리나에 방어를 갖고 있습니다. 플러닝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유주방과 프라우드 치킨 차이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공유주방에 푸드 애그리게이터, 배달앱을 푸드 애그리게이터라고 부르고요. 푸드 애그리게이터가 연결이 되고 또 배달 대행기사의 어떤 소프트웨어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페테리아잖아요. 카페테리아와 카페테리아에서 키오스크 정도 작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IT 인프라가 연결이 될 경우에 그거를 공유주방에서 업그레이드 모델이 카카오 캐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지금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카페테리아, 저쪽이 이제 공유된 주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주문한다기보다는 키오스크 같은 장비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 자동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존과 다른 것은 이제 뭐 매장 운영뿐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낯서지고 모든 것들은 공유주방 레시피, 공유주방에 근무하는 외식 자영업자들이 노인만 집중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실제 이런 IT 인프라 없이도 실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공유주방만 운영하더라도 인건비가 평균상의 감소가 되고 뭔가 줄어드는 것을 사실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기존의 공유주방 없었을 때의 운영과 실제 공유주방 활용한 운영에 대한 임대료 인건비 마진에 대해서 IT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유주방
주방을 이제 셰프들이 예를 들어 이 정도 사이즈의 공주가 하면 한 4명에서 6명의 셰프들이 각기 다르고 여기 한 공간이지만은 또 헬스샷도 있을 수 있고 중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셰프들이 각자의 공간에 조리를 하게 되는데 배달의 프로는 키로스키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셰프들은 KDS라는 것만 보면 좋거든요. KDS는 키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KDS에 오는 음식만 보고 조리해서 갖다 놓으면 한 명 정도 있는 서버가 지속적으로 이제 음식을 주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KDS의 하나의 예시 화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공주방에서는 셰프 입장에서 혼자 조리를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입장에 혼자 조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게 되면 대기가 굉장히 길게 가령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에그타르트를 예를 들어보면 에그타르트도 실제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점심하고 후식으로 에그타르트 먹으려고 했는데 30분 기다리는 일들이 혼자 조리하게 되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주방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판매량을 예측하는 게 그래서 판매량을 예측을 해서 셰프 입장에서는 에그타르트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미 한 달, 두 달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모자라 에그타르트가 12개가 주문이 될 거야 그러면 주문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12개가 올라가면 좋게 미리 만들어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준비된 준비된 에그타르트들을 이제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측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필요한 식자재를 결정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식자재랑 언제 어느 시점에 재료가 떨어졌는지 또 내일 얼마나 풀릴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상당한 고객들이 혼자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했다고 하면은 준비된 IT 인프라에서 자동적으로 판매량을 미치고 식자재를 가져오겠죠. 공용 냉장 저장 창고에 보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 않고 또 거주 판매를 하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키오스크들이 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오늘 먹지 않겠니? 뭐 이런 것들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앞으로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는 장소가 소비자별로 콜라보라토리 필터, 협업 필터링을 활용을 해서 이런 메뉴들을 이 사람이 먹을 것 같아요.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키오스크에서 내 아이템을 연결하게 되면 바로 내가 먹을 만한 음식을 모르지 않고도 추천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공간에는 주로 주문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이시는 키오스크입니다. 사실 이 키오스크는 저희 회사에서 이런 동남, 홍콩, 대만, 베트남 등등에서 출하고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KFC는 저희 키오스크를 현재 지금 쓰고 있는데요. 왜냐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는 화면들이고 이런 주문 화면들이 사람한테 주문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편리하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 자체가 정작 셰프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어떤 메뉴들이 많이 팔려서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되는지도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주문 형태가 이제 이런 QR코드 기반으로 내 핸드폰에서 주문하는 향후 이제 이곳에서 여러 개의 QR코드가 부착이 될 예정인데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테리아 주문방의 기술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한번 주문하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공유주방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보면 전체 40%가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푸드테크 기업들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